고용노동부가 201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업무 계획 발표는 특히나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는 5년 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됐습니다. 네,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부의 정책 방향, 지금부터 60분간 특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업무 보고 현장 분위기와 간략한 내용을 이지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과제인데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비전 아래 5대 목표가 세워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봉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함께 5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고용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기조 변화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각 부처의 기존 정책도 그 고용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업무 보고의 핵심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63% 수준인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소요 예산과 일정, 법과 제도 개혁 방안까지 로드맵에 담게 됩니다. 국정의 운영 중심을 고용률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용 영향 평가를 확대하고 전체 국정이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중산층 70%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새 정부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에는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일터로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새 정부의 고용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고용률 역시 0.3%포인트 하락하며 목표인 70%에서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5대 목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젠다입니다. 바로 일하는 행복 키우기인데요. 이 첫 번째 아젠다에서는 청년과 장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요즘 특히 청년 취업난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청년 도전 지원과 더불어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직무 능력표 및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합니다. 우리 사회의 빠른 속도의 고령화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퇴직 후가 걱정이 되는 장년층을 위해서 지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 또 퇴직 후에 다음 일자리에서 일하기가 지원이 되고요. 시니어들의 경력과 연륜을 나눌 수 있는 경험과 재능 나누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할까요? 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역시 출산과 육아 지원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양립 지원책, 그리고 직장 내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보죠. 바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아무래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일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 촉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취업 능력 제고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다양화하고 자생력 제고 및 사회적 기업 취업, 창업 촉진과 통합 육성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네, 다음 내용도 살펴보죠. 고용 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 각종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 영향 평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합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요. 또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목표, 일하는 행복해우기 부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마저 설명드립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네, 고용노동부의 2013 첫 번째 정책 아젠다입니다. 일하는 행복 키우기 내용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정공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정책 아젠다, 일하는 행복 키우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다양한 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취업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이 취업에 가장 중요하지만은 주변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은 취업이 더 잘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풀을 구성을 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멘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직장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청년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원하는 직장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취업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구직을 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원하는 직무와 업무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매진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스펙 채용 초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기준으로 한 40%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은 청년층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고용 소외 계층 여성들, 이제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업이 어려웠던 여성들이라든가 자신의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서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장애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 아젠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아젠다 체크해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 로드맵에서는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비전 아래 선포된 두 번째 목표, 바로 일자리의 질 올리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비정규직을 위한 다양한 대책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차별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도에 나섭니다.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제거를 하고요. 또 직업 능력 개발 지원과 더불어서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마련합니다. 더불어서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보호와 사내 도급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 다양한 근로 형태 종사자 보호 계획도 마련이 됐고요. 또 다음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 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음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인데요.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일터 혁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일자리의 질을 올려 일자리가 희망이 되는 두 번째 아젠다, 일자리의 질 올리기 목표 내용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네, 고용부의 두 번째 정책 아젠다, 일자리 질 올리기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자리의 질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에 600만 명에 달하는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잘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정규직 전환은 사실 이제 기업에 무조건 강요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의 그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그 시점을 15년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원칙 을 당장 이제 전환이나 이런 완료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런 근로 조건 격차를 이제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사내 하도급법 제정에 좀 속도를 낼 계획이고요. 또 이제 택배 죄송합니다. 택배기사라든지 학습지 교사, 뭐 이렇게 트럭 운전사 이런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근로자인지 이게 사업주인지 구분이 조금 애매했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이제 특별법 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한 것처럼 공공 부분의 그 비정규직 전환 먼저 앞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기업들이 이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돼서 이 고용 형태 공시 제도를 적용받아서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전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임금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최저임금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장들에서 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강도 높게 이제 규제를 가하고 이제 감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의 질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세 번째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아젠다 체크해보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아젠다는요, 바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내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을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알맞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청년과 장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구인 구직 미스매칭 해소와 민간 고용 서비스를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생애 주기별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과 또 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유망 직업 발굴과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미래 유망 직업을 발굴하고요, 창조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마련됐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세 번째 목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하기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체크해봅니다. 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부의 정책 세 번째 아젠다 살펴봤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은 지상 목표입니다. 예, 당연히 이뤄야 되는 목표인데 취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목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가져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장년, 뭐 고령자, 장애 그 각 계층에 맞는 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나이, 연수에 맞는 그런 생애 주기별 또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확대 지원한다는 게 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미스매칭 해소가 올해는 상당히 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고 진로 적성 교육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기업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소기업이 괜찮고 어떤 중소기업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인지를
정부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소기업 채용 박람회라든가 강소기업 정보 제공 등 이런 지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것이 자신의 뭐 능력이나 경력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이것을 꼽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업 대학을 활성화를 한다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나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이런 정부가 나서서 이 맞춤형 고용 훈련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노력은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단독으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고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노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지연 캐스터.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아젠다 체크해보죠. 고용노동부의 로드맵 네 번째 아젠다.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실직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경영상의 해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상 해고 남용 방지, 대규모 해고 발생 지역 특별 지원 정책이 마련이 되고요.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 보건 관리에 집중하고 또 자율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병 예방 강화 및 안전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요즘 들어서 화학 물질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종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됐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 산업사고 예방과 대응책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유해, 위험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네 번째 아젠다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고용 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요즘 이 지금처럼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부의 네 번째 정책 아젠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재 사고가 이제 다른 비슷한 경제 규모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최근에 불산 누출 사고라든가 염산 사고 그리고 폭발 사고 등이 계속해서 이런 산재 사고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역시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예방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는 이런 산재 보험료를 깎아주는 산재 예방 요율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산업 안전 이 관리 업무를 하는 이 감독관도 이제 관리 책임자도 이제 기존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의무적으로 이제 두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 업종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 산재 사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요즘에는 이런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도급을 주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가 좀 소홀했던 점도 분명히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따라서 그 도급을 주는 업체,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 중에 가장 큰 산재는 사실은 정리해고입니다. 네. 예, 정리해고를 당하면 본인도 그렇지만은 온 가족의 어떤 생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리해고,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이번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막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회사가 좋아졌을 때 다시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속도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말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당장 어떤 막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보험 형태의 다양한 이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 정규직 근로자 외에는 상당히 좀 소외시됐던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 고용 형태 업무의 종사자들까지도 이런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뉴스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아젠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미래 창조를 위한 창조적 혁신이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섯 번째 목표, 미래 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소통은 고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고용 문제 해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그리고 중앙과 지역, 현장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요. 불합리한 노사 관행 근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 지원 TF 운영과 교육, 컨설팅 등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요. 필요할 때는 합리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섯 번째 아젠다, 미래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시죠.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정책 아젠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미래창조연 상생의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노사 간의 조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사관계 문제 상당히 오래된 고착돼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자리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죄송합니다.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 중간자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의 어떤 대타협이라든지 그 노동위원회 분쟁 조정 기능도 올해는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어떤 상생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임하는 것이 좀 올해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사정 간의 이런 대화 같은 경우는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그리고 세대 간, 청년과 장년 간의 이런 일자리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 노사정위원회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대화 기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노동계, 정부 그리고 경영계가 대화를 하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참여를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새 정부의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 내용들 핵심적인 것들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이 기저에 깔려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을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언젠가부터 확산되고 있는 고졸 채용, 이 고졸 졸업자에 대한 어떤 직업 구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더 확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위해서 사전에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전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먼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스터 정책은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까지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 거짓말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간판이 아니고 실력과 능력이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점점 많아지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 더욱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새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전달했습니다. 혹시 두 분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정책은 마음에 든다, 이런 정책은 좀 뭐 별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 간의 이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이 사회 안전망도 그렇고요.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그 부처 간의 어떤 협업이 더욱 강조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뭐 일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새 정부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런 뭐 다양한 기업과 현장에서 이른바 이제 기업대학이라든가 이런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많이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기업대학 활성화라든가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나 이런 중소기업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지원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또 여성 입장에 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많은 정책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전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난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대체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 간 칸막이 없애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업무 협약이라든지 조율 과정들이 앞으로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을 알아볼 수 있는 지난주 업무 협약이었습니다. 네, 네. 정봉국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리고 뭐 여성의 뭐 사회 진출을 늘리는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또 국가에서 배려하는 정책을 내놓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뭐 육아 이런 기간에 있을 때 아빠의 달을 도입한다는 점, 그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취업엔 일부 지금까지는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 고용노동부의 다섯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특집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2013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 한경조은일터 윤기설 연구소장과 함께 고용부의 정책 내용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취업엔 일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국민께 전해드리는 2013 고용노동부의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기존 업무 보고가 청와대 안에서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날은 서울고용센터를 업무 보고 장소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2부에서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조은일터 윤기설 소장님 그리고 숙명여대 관순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 고용부 정책 방향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과제인데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비전 아래 5대 목표가 세워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봉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함께 5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고용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기조 변화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각 부처의 기존 정책도 그 고용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업무 보고의 핵심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63% 수준인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소요 예산과 일정, 법과 제도 개혁 방안까지 로드맵에 담게 됩니다. 국정의 운영 중심을 고용률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용 영향 평가를 확대하고 전체 국정이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중산층 70%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새 정부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에는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일터로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새 정부의 고용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고용률 역시 0.3%포인트 하락하며 목표인 70%에서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세워진 다섯 개 목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하는 행복을 전하는 일하는 행복 키우기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일자리의 질을 올려서 일자리가 희망이 되는 일자리의 질 올리기. 세 번째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는 이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직업 능력 개발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사가 신뢰를 쌓아가는 미래 창조형 상생의 노사 관계로 나아가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의 목표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려서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 다섯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정책 아젠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목표, 무엇보다도 고용률 70% 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다섯 가지 정책들이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상황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70% 고용률 달성을 최선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숙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0.3%포인트 일자리 늘리는 사실을 그쳤기 때문에 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만큼 또 이 좀 부담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장님, 그 해외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70% 달성을 위한 좀 더 신트랄까요? 아니면 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정부도 이제 해외 선진국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자신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점치고 있는데 그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이 5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내 우리가 지금 64.2%포인트에서 76%에서 70%로 거의 한 5%포인트를 올릴라 그러는데 지금 이들 나라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그 고용률을 올렸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하르츠 개혁을 통해 갖고 노동개혁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그 파견 근로나 뭐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고용을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터전을 마련해 갖고 2003년도에 그 64.6%였던 고용률이 2008년도 5년 만에 70.2%로 거의 한 5.6%포인트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11%대까지 급등했다가 2008년도에는 7.8%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냈었고 네덜란드 역시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에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그 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갖고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1990년대 들어서 경제가 또다시 그 어려워지고 고용이 차츰 낮아지자 1993년도에 신노사협약을 체결을 해갖고 신노사협약이라는 게 이제 파트타임 근로를 늘리면서 파트타임 근로제에 대한 이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1994년도에 63.9%인 고용률이 2000년도 그래 6년 만에 72.1%로 8.2%포인트나 뛰어올랐습니다. 영국은 이제 대처 때, 80년대 대처 때, 그때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복지개혁 등을 통해 갖고, 한 5년 만에 여기도 한 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그러한 그 효과를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7년까지 총 23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혹시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정부가 이제 현재 2,290만 명인 취업자 수를 2017년까지 2,528만 명으로 238만 명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네네.
그 이제 유럽도 지금 좀 전에 그 사례를 들었던 그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대개가 복지라든가 이 보건 사회복지 이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이번에 그 노동부가 보건복지 보건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80만 명을 늘리겠다. 그게 가장 큰 그 고용 창출이 이쪽에다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으로 이제 전문 과학 기술 쪽에서 34만 명, 출판 영상 방송 통신에서 21만 명, 제조업 20만 명, 공공 행정 국방 12만 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뭐 238만 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에, 그 우리가 지금 이 보건이나 사회복지 쪽이 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취업 비중이. 그래서 정부가 80만 명까지 잡은 거는 이쪽에서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났던 게 도소매 쪽인데 우리가 지금 도소매 쪽이 가장 OECD 국가에서 높습니다. 일자리 비중이. 그래서 이번 정부는 그쪽 부분에서는 거의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네, 지금 소장님은 어떤 일자리 전체적인 어떤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언젠가부터 이제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직장으로의 어떤 이동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만의 노력은 뭐 당연한 거고요. 어떤 뭐 근로자 스스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그다음 어떤 노사 간의 어떤 문화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개돼야 될까요? 네. 좋은 일자리는 결국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 투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기업의 어떤 그 생산 활동을 통해야지만은 이제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고용률 70%라는 이러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의 어떤 대타협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고용 유연성이라든가 임금자재 이런 부분이 이 선결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가 이제 어떤 그 좀 이 노동계도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요구를 좀 양보를 하고 사용자도 뭐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 잡쉐어링 일자리 나누기 이런 고용보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고용 안정을 통해서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 지원해 주는 이러한 그 고용 지원이라든가 결국은 이 고용률을 늘리려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 집에 들어가 있는 주부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그 비경제 활동 인구를 고용 시장으로 끌어내는 데 대한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과거 정부와의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 정책은 이 역대 정부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 정부별로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업 복지의 비중이 그 근로자들의 전체 총 복지 가운데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곧 삶이자 복지인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역대 정부 모두 어찌됐든 이 고용률 또는 이제 일자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따라서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부 최근 한 3개 그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정부가 다 이제 그 정권 출범 초기에 일자리와 관련된 목표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제시를 해왔습니다. 예컨대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도 200만 개 일자리를 초기에 목표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300만 개 일자리를 초기에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고용률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일자리 한 238만 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각 정부의 정책들이 어떠했느냐.
세계 정부의 정책들을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뭐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소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 그 제안에 대한 큰 차별성은 없다. 다만 이제 몇 가지의 미세한 방법론적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고용 서비스 선진화라든지 아니면 뭐 평생 학습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그것의 중요한 목표가 이제 청년 고용 확대.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부분 고용 확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는 성장을 통한 고용률의 확대를 정책적 기조로 잡았었는데요. 7%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MB 정부의 중요한 목표였었고 그 7% 성장을 통해서 이 파생 효과로서 고용률이 따라서 확대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를 했었죠. 그 중요한 방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률 감소라든지 공공 부분의 고용 기여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고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그다음에 또 청년층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예컨대 스펙초어라는 채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조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창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찌됐든 목표로 하는 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한계로부터 많은 시사점들을 좀 얻었으면 싶은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 간의 어떤 그 이 불일치성 이런 것들을 좀 정권 초기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고용 기여도와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공공기관들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에는 고용 확대를 할 경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 혼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노정이 되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 정부 부처 간의 조율 같은 것들이 좀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게 수립이 된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요,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비중이 약하고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구하는 개인 복지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개인 복지의 대부분을 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직 여부가 개인의 어떤 그 생애 웰페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평균 이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의 어떤 그 경제활동 참여나 고용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용률 70% 또한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대가 넘어가면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시장 내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차제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전환 이런 것들을 모색할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고용정책 을 수립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한 중요한 조건이 됐고 따라서 이제 70%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 있는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방한암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자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공조가 이렇게 절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부처 간의 칸막이 없애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네트워크 이금면 위원장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간의 협업, 이 협력, 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참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취업 확대와 일자리를 늘리기를 위한 정책의 주요 항목은 일하는 행복 키우기, 일자리 질 올리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하기,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미래 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만들기입니다. 이는 어느 하나 고용노동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목표들로 반드시 관련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 좋은 결과 또한 기대됩니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은 성장은 물론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주요한 정책 목표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를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달성하죠.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협조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모범적인 사례들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 간의 협조는 사전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면 기대감만 높이고 추진의 장애 요인이 되니 관련 부처 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발표되어야 성공적인 정책으로 실천될 수 있죠. 또한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 기득권의 포기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네. 네, 부처 간의 협력과 노력들이 골고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명여대 권순원 교수님, 그리고 환경 좋은 일터 만들기 윤기설 소장님, 그리고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5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